강력한 펀치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보는 강영균의 펀치라인. 펀치라인은 여러 보조지표를 통해서 기술적인 매매라인을 잡아보는 구간입니다. 오늘도 MBN골드 강분리 강영균 매니저 만나볼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영균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소개했던 삼성전자 아쉽게 저희가 놓쳤습니다. HBM과 전장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을 등에 업고 어제 5.6%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보내줘야 할지 아니면 저희가 다시 한번 편입을 시도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그냥 현재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어제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거의 5%, 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 어저께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난 시장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엄청나게 올라간 미국 시장에 따른 오늘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눌렸을 때 잡아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한 7만 6천 원 정도 부근인 요 7만 6천 원 정도 부근에서 혹시 내려오게 된다면 7만 6천 원 정도 부근이 오늘이 아니어도 추후에 7만 6천 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7만 6천 원부터 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갖고 매수를 하신다면 추후에 8만 원 이상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은 눌린 몫이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만 2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저희는 매수를 다시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펀치라인 종목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일까요? 예, 오늘 제가 펀치라인 종목으로 픽한 기업은 바이오 종목인데 메지온이라는 회사입니다. 현재가가 한 4만 2천 원 정도쯤 되는데 동사는 포탄 치료제 유데나필 기대감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세계 1위인 세계 1위 CRO, 그러니까 임상시험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해서 유데나필 추가 임상시험을 임상시험 기관인 그 IQVIA라는 회사를 선정했는데 이 회사로 선정하면서 추가적인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폰탄에 대한 환자 등록이 1만 명 정도 등록이 되었다고 작년 10월 달에 뉴스에서 나왔고 이것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메지온이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 뉴스에서는 이 유데나필에 대한 시장의 그 가치가 한 2조 8천억 원쯤이라고 됐는데 점점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 프리미엄 유일한 약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한다면 현재 시총이 1조 1000억 정도의 그런 메지온의 가치를 산정해보면 아직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기간이 한 6, 7거래일 동안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타이밍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잘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후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분봉으로 보게 되면 펀치라인을 돌파하면서 오늘 한 100% 넘는 전일 대비 100% 넘는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펀치라인 종목으로 픽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CRO 기업인 메지온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매수가가 조금 제가 42,300원 정도 이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좀 러프하게 봤을 때 한 32,000원 정도 여기 그 박스권 하단이 32,0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5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에 고점인 5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센티가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또 수급도 좋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겹쳐진 메지온 저희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54,000원이고요. 54,000원을 달성했을 때 저희는 30% 수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영균 매니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더 강력한 한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